1번지에서 100번지 딱 묶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러잖아? 네. 그러면 나는 건물 뭐 건너서 101번지나 102번지에다 사지. 상가 지으면 되니까. 표지가 들어오잖아. 네. 인구가 몇십만 명이 들어올 거 아니야. 네네. 고수는 밖에다 사지, 안에다 안 사요. 큰 놈들은 라운드에서 놀고 있다니까. 고위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광명 시흥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땅을 팔라고 적극 권했던 부동산 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은 어디서 갔어요? 연락은 많이 왔어요. 어? 강사장이 매일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강사장님? 아유, 수용사 아저씨. 주민들 사이에 강사장이라 불린 이 사람은 실은 LH 간부였습니다. 강 씨가 광명시흥 신도시에 산 토지는 확인된 곳만 6필지. 그는 LH 직원 지인들과 함께 64억 원 규모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 강 씨가 LH 직원 5명과 함께 매입한 광명시 과림동의 땅. 주민들은 지난달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는데요. 네, 잡풀 뭐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공세 시작하더라고. 9명 왔으면 처음인가? 9명, 10명 이렇게 왔었나? 인구들이 많아요. 모든 상황은 바로 옆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신도시 발표가 나고 3일 후인 지난달 27일 아침 7시 반, 밭에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10명의 인부들. 이들은 프로급 솜씨로 비닐을 치고 묘목을 심은 뒤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27일이 저게 하루 만에 했고 그 2월 마지막 주에 아마 차가 와서 흙을 덮었을 거예요. 저게 원래는 바닥에 흙이 아니에요. 저 시멘트 같은 거예요. 동그레 같은 거. 그냥 그걸 그냥 침으로 심으면 그걸 다 까고 흙을 덮어야 되는데 저거 시멘트 위에다 그냥 흙을 덮은 거예요. 강 씨의 땅에는 묘목 2천 그루가 빽빽이 심어졌습니다. 이식 비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라는데요.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희귀 수종을 심은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나무들은 가격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 몇 배가 튀겨지니까 내가 비용 좀 들이더라도 예, 보상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토지 보상의 달인인 강 씨가 보상과는 무관한 개발지구 밖에 산 땅들이 있습니다. 시흥시 매화동 밭도 그중 하나. 신도시 발표 직전인 1월에 매입했습니다. 4명이 지분을 쪼개 16억 원에 샀는데 강 씨는 자기 자본 없이 대출로 대금을 냈습니다. 그가 인접지 땅을 매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도시 안에 걸 사면 사놓고 아파트 특별공급이니 뭐 이런 거 받을 때까지 가려면 신도시가 끝날 때까지 가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8년, 9년 가야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지정 전에 그 인근의 땅을 사놓으면 지정해버리면 이 땅이 바로 올라 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3년 이내에 팔고 나올 수 있고 지정 전과 후의 가격이 계단식으로 확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불과 두 달 전 3.3제곱미터당 200만 원을 주고 산 강 씨의 밭은 신도시 발표 후 어떻게 됐을까? 지금 값 물어보세요. 폭등했어, 지금. 폭등. 그냥 오른 게 아니고 폭등. 자산 거예요. 여기 이런데 네. 350씩 달라고 그래요? 계속 올려주지도 않고 없어요, 지금. 더 준대도 안 팔았는데. 강 씨의 땅은 두 달 새 12억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대구 연호지구. 최근 주민들에게 지급될 보상비가 책정됐다는데요. 개발지구 보상비와 인접지 시세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 밑에 이제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최고 많이 받았는 게 대지가 한 천 몇백만 원 받았어요. 여기는 안 들어가는 지역이잖아. 그래 개발 이익으로 벌써 지금 여기 아무 공사도 안 했는데 여기가 지금 2천 그린벨트 땅이 2,500만 원이거든. 공시가 38만 원인 개발지구 땅은 평당 240만 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반면 공시가가 더 낮은 인접지 시세는 평당 499만 원,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호 지역 말고 요 외곽 있잖아요. 네. 요 외곽 지 이런 데 땅을 갖다가 2018년 17년도 이 무렵에 이 땅을 요 가세 지역 이 지역에 땅을 사는 이런 사람들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땅들 정보를 어떻게 해서 누가 이런 땅들을 그 무렵에 샀느냐. 그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투기꾼들.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을 1차로 조사한 결과 20명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정부 조사에서는 개발 지구가 아닌 인접지 조사가 빠져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한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은 자신의 땅이 개발 지구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외부에는 참여 거래를 하지 않아도 굳이 지금 당장은 걸리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선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저 같으면 외부를 사겠어요. 1번지에서 100번지 딱 묶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러잖아? 네. 그러면 나는 건널목 건너서 101번지나 102번지에다 사지. 상가 지문되니까. 표시가 들어오잖아. 네. 인구가 몇십만 명이 들어올 거 아니야. 네네. 고수는 밖에다 사지 안에다 안 사요. 큰 놈들은 라운드에서 놀고 있다니까. 고위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